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3장 종합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자, 책7 2쪽이죠 1번은 주어진 영문을 해석하라는 문제네요. 1번 문장 먼저 듣고 시작하죠. Number one. One. My brother never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네 번은 부사로 결코 어뭐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강한 부정을 나타내죠. get up은 일어나다 이런 뜻이니까. My brother never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내 동생은 혹은 내 형은 결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이번 2. Which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autumn? Spring은 명사로 봄이고, Autumn은 명사로 가을이란 뜻인데, fall이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which 비교급 A or B 하면, A와 B 중 어느 것이 더 뭐뭐합니까? 이런 뜻이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autumn? 너는 봄과 가을 중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니?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3번. 3. It was not easy for him to answer the question. answer는 동사로 대답하다 이런 뜻이고 question은 명사로 질문이란 말이죠.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is는 가주어 to answer the question이 진주어로 is to answer the question을 받는 거죠. 앞에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for him은 부정사 to answer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네요. 해석해 보면 it was not easy. 그것은 쉽지 않았다. for him to answer the question. 그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이시 to answer the question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4번. 4. A woman came to see your father this afternoon. 여기 어는 a certain의 의미로 어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 woman은 어떤 여자 이런 말이 되겠네요. A woman came. 어떤 여자가 왔다. to see your fathe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당신 아버지를 만나러 즉 어떤 여자가 오늘 오후에 당신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to see는 만나기 위해 왔다 이런 식으로 동사 came을 수식해 주니까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로 목적을 나타내죠 다음 5 Who made the boxes on the table? made는 만들다 이런 뜻의 동사 make의 과거형이죠. who는 의문대명사로 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네요. Who made the boxes on the table? 누가 테이블 위에 그 상자들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말이죠. 다음 종합문제 2번이죠. 발음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풀면서 발음도 한번 열심히 따라 해보세요. 종합문제 2번. 다음 밑줄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3개와 다른 것을 골라라. 먼저 1번. A. Game. 경기 이런 뜻으로 game 이렇게 읽죠? 다음 B번. Gentleman. 신사 이런 뜻인데, gentleman 이렇게 발음하네요. 다음 번 Germany, 독일 이런 뜻으로 Germany 이렇게 읽고, 다음 번 giant, 거인 이런 뜻으로 giant 이렇게 발음하죠? 따라서 답은 A번이 되겠네요. 밑줄 친 G가 전부 G 발음이 나는데, A 번만 game 이렇게 그 발음이 나죠? 그럼 A부터 D 번까지 네이티브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들으면서 따라해 보세요. A game game B gentleman gentleman C Germany Germany D giant giant 다음이번 a word word는 말, 난말 이런 뜻으로 word 이렇게 읽죠. 다음이번 girl 소녀 이런 뜻으로 girl 이렇게 발음하고 다음 c번 hard 어려운, 딱딱한 이런 뜻으로 heard 이렇게 발음되죠? 다음 D번, heard. 듣다 이런 뜻의 동사, here의 과거 및 과거 분사형이네요. heard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답은 C번이 되겠네요. 전부 장모음 어 발음이 나는데 C번만 heard 이런 식으로 장모음 아 발음이 나죠? 그럼 또 A부터 D까지 한번 들어보죠. 듣고 꼭 따라하세요. A. word, word B. girl, girl C. hard, hard D. heard, heard 다음 3번 보죠. A. found found는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의 동사 find의 과거 및 과거 분사형이죠? found 이렇게 읽어요. 다음, how, 어떻게 이런 뜻으로 how 이렇게 읽고, 다음 c번, no, 뭐뭐를 알다 이런 뜻의 동사로 no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다음 d번, round, 둥근 이런 뜻인데, Round 이렇게 읽으면 되죠. 따라서 답은 C번의 No가 되죠. 전부 이중 모음 아우 이런 발음이 나는데 C번만 오우 이런 발음이죠. 자, 그럼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A. Found. Found. B. How. How. c, no, no d, round, round 다음 4번이죠.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a, hoped hoped는 뭐뭐를 기대하다 이런 뜻의 동사, hope의 과거 및 과거 분사죠. 무성은 p 다음이니까 hoped 이렇게 t 발음이 되겠죠. 다음 비번 played 놀다 이런 뜻의 동사 play의 과거 및 과거 분사인데요. played 이렇게 발음하죠? ED는 드 발음이 나네요. 다음 C번 loved 사랑하다 이런 뜻의 동사 love의 과거 과거 분사죠? loved 이렇게 발음해요. 다음 D번 climbed 어디어디를 오르다 이런 뜻의 동사 climb의 과거 과거분사죠 climbed 이렇게 발음되죠? 그러니까 답은 A번의 hoped가 되겠네요. 전부 드 발음이 나는데 A번만 무성음 트 발음이 나죠? 자, 그럼 정확한 발음 들어보세요. A hoped hoped B played played c, loved, loved d, climbed, climbed 다음 5번 a, ready 준비가 된 이런 뜻으로 ready 이렇게 발음하죠 2번 weak 약한 이런 뜻으로 weak 장몽 이 발음이에요 다음 c번 sad 말하다 이런 뜻의 동사, say의 과거, 과거 분사형으로 said 이렇게 발음되죠? 다음 D번, dead. 죽은 이런 뜻인데, dead 이렇게 발음되죠? 따라서 답은 B번의 w e a k 가 되겠죠? 전부 A발음이 나는데 B번만 장몸 E발음이었죠? 그럼 정확한 발음 확인해보죠. A. ready, ready. B, weak, weak. C, sad, sad. D, dead, dead. 다들 발음 잘 따라해 봤나요? 발음은 열심히 그리고 아주 크게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계속해서 종합문제 3번으로 가죠. <목소리> 종합문제 3번. 다음 괄호 속의 어구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Afraid는 형용사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뜻인데 be afraid of 뭐뭐 이런 식으로 써서 뭐뭐를 무서워하다,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of가 되겠죠. My sister is afraid of the dog. 나의 누나는 혹은 나의 여동생은 개를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죠. My sister is afraid of the dog. 다음이번.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 with가 정답이 되는데 문장 전체를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기억해 주세요. m a 는 명사로 문제, 일, 사건 혹은 물질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뜻으로 쓴 경우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 일입니까? 이런 뜻이 돼요. 정답 들어보죠. What is the matter with you? 다음 3번. Ask AB 하면 A에게 B를 묻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a에 해당되는 것이 미고 b에 해당되는 것이 where 이하니까 그녀는 내게 where 이하를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미는 간접 목적어, where 이하가 직접 목적어가 되죠. 의문사 where가 이끄는 절이 직접 목적으로 쓰여서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어 있으니까 where 이하는 간접 의문문이 돼야 되죠.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니까 where 뒤에는 i lived가 와야겠네요. She asked me where I lived. 그녀는 나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물었다. 정답 확인해 보죠. She asked me where I lived. 다음 4번. The mountain is covered of with at s n 자 여러분 c o v e r 가 무슨 뜻입니까? 동사로 덮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어서 be covered 하면 덮여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covered with 뭐뭐 이렇게 되면 뭐뭐로 덮여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with가 되겠습니다.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그 산은 눈으로 덮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다음 5번. 형용사 good은 좋은 이런 뜻 말고 잘하는, 익숙한 이런 뜻으로 쓰여서 be good at 명사 혹은 동명사 하면 뭐뭐에 능숙하다, 뭐뭐를 잘하다 이런 말이 돼요. 따라서 정답은 at이 되죠. He is good at playing tennis. 그는 테니스를 치는 것에 능숙하다. 즉, 그는 테니스를 잘 친다. 이런 말이네요. 정답 다시 들어보죠. He is good at playing tennis. 종합 문제 3번에서 나온 표현들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 외워 두세요. 전치사에 유의해서 잘 알아둬야겠어요. 그럼 종합 문제 4번으로 가죠. <목소리> 종합문제 4번, 다음 문장 끝에 주어진 수대로 끊어 읽을 곳을 찾아라. 1번은 주어진 문장을 한번 끊어 읽으라고 했네요. 앞에서 문장 안에 접속사가 나올 때는 접속사 앞에서 끊어 읽는 것이 좋다고 배웠죠. 여기서는 'and'가 등위 접속사로 'Tom likes to play with Jim'이라는 문장과 'the two little boys often go to the park.' 이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으니까 and 앞에서 끊어 있는 것이 좋겠네요. Tom likes to play with Jim. 톰은 짐과 놀기를 좋아한다. and 그리고 the two little boys often go to the park. 그두 어린 소년들은 자주 공원에 간다. 정리하면 톰은 짐과 놀기를 좋아하며 그두 어린 소년들은 자주 공원에 간다 이런 말이죠. 어디서 끊어 읽나잘 들어보세요. Tom likes to play with Jim, and the two little boys often go to the park. 다음 2번. 2번은 주어진 문장을 두번 끊어 읽으라고 하죠. That은 접속사로 that 이하는 동사 think의 목적으로 쓰여서 명사절이 되죠. 따라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앞에서 끊어 읽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의미가 한 덩어리인 부사구가 있을 때는 그 부사구 앞 또는 뒤에서 끊어 읽는 것이 좋다고 했죠? 여기서는 대절 안에 있는 in his class가 그에 반해서 이런 뜻으로 부사구니까 in his class 앞에서 끊어 읽으면 되겠네요. tallist는 형용사 tall의 최상급으로 가장 큰, 이런 말이죠.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Tom is the tallest boy in his class. 탐이 자기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년이라는 것을. 즉, 나는 탐이 자기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네요. 문장 들어보죠. I think that Tom is the tallest boy. in his class. 다음 3번. 3번도 주어진 문장을 두번 끊을 거라고 했네요. 해석을 먼저 해 보면 when은 접속사로 뭐뭐 할때 이런 뜻이고 on one's way to 장소 하면 어디어디에 가는 길에 어디어디에 가는 도중에 이런 말이니까 on your way to school 하면 학교 가는 길에 학교 가는 도중에 이런 말이죠. What do you say? 너는 뭐라고 말하니? When you meet your teacher on your way to school. 네가 학교 가는 길에 너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즉 학교 가는 길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너는 뭐라고 말하니? 이런 말이 되겠네요. when은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when 앞에서 한번 끊어 읽으면 되겠죠? on your way to school은 학교 가는 길에 만나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동사 meet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구가 되죠. 뜻이 한 덩어리인 부사구는 그 앞이나 뒤에서 끊어 있는 것이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on your way to school 앞에서 끊어 읽으면 되겠네요. What do you say when you meet your teacher on your way to school? 다음 4번. 4번은 주어진 문장을 한번 끊어 읽으라고 했죠? 등위접속사 5어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5어 앞에서 한번 끊어 읽으면 되겠네요. The day before yesterday는 그저께 이런 말이니까 Did you go to the park yesterday? 당신은 어제 공원에 갔습니까? Or 아니면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저께 갔습니까? 오어와 the day before yesterday 사이에 Did you go to the park? 가 반복을 피해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정리하면 당신은 어제 공원에 갔습니까? 그저께 갔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네요. 문장 다시 들어보죠. Did you go to the park yesterday? or the day before yesterday 다음 5번 5번도 주어진 문장을 한번 끊을 거라고 했죠. 먼저 해석해보면 yesterday morning은 어제 아침에 이런 말이고, go to 장소는 어디 어디에 가다 이런 뜻이죠. visit는 동사로 방문하다 이런 말이니까 yesterday morning 어제 아침에 he went to New York 그는 뉴욕에 갔다. to visit her. 그녀를 방문하기 위해. 정리하면 어제 아침에 그는 그녀를 방문하기 위해 뉴욕에 갔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3번에서도 나왔듯이 의미가 한 덩어리인 부사구가 있을 때그 부사구 앞이나 뒤에서 한번 끊어 있는 것이 좋다고 했죠. 이 문장에서는 yesterday morning이 어제 아침에 갔다. 이런 식으로 동사 went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구가 되죠. 따라서 yesterday morning 뒤에서 한번 끊어 읽으면 되겠네요. 문장 들어보죠. Yesterday morning he went to New York to visit her. 자, 이제 종합 문제 5번을 풀 차례죠? 함께 보죠. 종합 문제 5번 다음 문장을 지시대로 바꾸어 써라. 1번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죠. 1. 번은 주어진 문장을 과거진행형으로 바꾸라고 했네요. s w 은 동사로 수영하다 이런 뜻으로 swim swam swam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swim의 ing형은 m을 하나 더 붙여서 swimming, s-w-i-m-m-i-n-g 이렇게 되죠. 그리고 river는 명사로 강이니까 they swim in the river. 그들은 강에서 수영한다. 이런 말이겠네요. 과거 진행형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진행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죠.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형으로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이 있죠? 현재 진행형은 m, r, is 플러스 ing형으로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고 과거 진행형은 was 혹은 were 플러스 ing형으로 뭐뭐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죠? 과거 진행형으로 바꿨으라고 했으니까 was 혹은 were plus ing형으로 바꾸면 되는데 they가 3인칭 복수니까 비동사는 were를 쓰고 뒤에 swim의 ing형인 swimming이 오면 되겠죠? swim의 ing형은 m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정리하면 they were swimming in the river 그들은 강에서 수영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이번 문제부터 들어보죠. 2. Does he send emails to them? 번은 주어진 문장을 현재 완료형으로 바꾸라고 했네요. send는 동사로 보내다 이런 뜻으로 send, sent, sent 이렇게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똑같죠? Does he send emails to them? 그는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까? 이런 말이 되겠네요. 현재 완료는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해 보죠. 현재 완료의 형태는 have 또는 has 플러스 과거분사 pp 이렇게 쓰고, 우리말로는 뭐뭐했다, 뭐뭐해 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현재 완료의 부정은 not을 써서 have 또는 has plus not plus 과거 분사 이렇게 되고 현재 완료형의 의문문은 have 또는 has 주어 과거 분사 이렇게 돼요. 주어진 문장이 의문문이니까 현재 완료형의 의문문을 쓰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주어가 he로 3인칭 단수니까 has를 쓰고 다음에 주어 he가 오고, 그 다음에 send의 과거 분사인 sent를 써주면 되겠죠? 정리하면, Has he sent emails to them? 그는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들어보죠. 3. Camels carry many things. 3번은 주어진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고 했죠? camel은 명사로 낙타 이런 뜻이고 carry는 동사로 나르다, 운반하다 이런 뜻인데 carry, carried, carried 이렇게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죠? camels carry many things 낙타는 많은 것들을 운반한다. 수동태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지금은 간단히 살펴보죠. 수동태는 주어에게 일어난 일대 초점을 맞춰서 주어가 뭐뭐 되어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죠. 수동태의 형식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 과거분사 바이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 능동태의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쓰면 되죠. 이 문장은 camels가 주어, carry가 동사, many things가 목적어니까, 자, 수동태로 바꿔보면, 목적어인 many things가 주어가 되고, 다음에 비동사를 쓰는데, many things가 복수니까 are를 쓰면 되고, 다음에 동사 c a r r y 의 과거 분사인 carried가 오면 되죠. 다음에 전치사 by가 오고 그다음에 camels가 오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Many things are carried by camels. 많은 것들이 낙타에 의해 운반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다음 4번. 문제 들어보세요. Four. He bought some apples. 4번은 주어진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했네요. boat는 사다 이런 뜻의 동사 buy의 과거형이죠 buy는 buy boat boat 이렇게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죠 He bought some apples. 그는 사과 몇 개를 샀다. boat가 일반동사니까 동사가 일반동사인 문장의 의문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시제가 현재일 때는 do 혹은 does.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되고, 시제가 과거일 때는 di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some apples에서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any를 쓴다는 점이죠? 의문문으로 바꿔보면, boat가 과거니까 did를 쓰고, 다음에 주어 he, 다음에 동사 원형 by,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any를 쓴다고 했으니까 any apples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Did he buy any apples? 그는 사과 몇 개를 샀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5번, 문제 들어보죠. 5. This child is very pretty. 5번은 child를 복수로 해서 문장을 바꿨으라고 했네요. This child is very pretty. 이 아이는 매우 예쁘다.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이 되고, child가 복수형 children으로 바뀌게 되면, 그 앞에 지시형용사 this도 복수형인 these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동사 is도 주어가 these children 이렇게 복수니까 are로 아 바꿔야겠죠. 정리하면 these children are very pretty. 이 아이들은 매우 예쁘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마지막 6번 문제 들어보죠. 6. He must do the work. 6번은 주어진 문장을 과거형으로 바꿔 쓰라고 했죠. must는 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필요나 의무를 나타내죠. He must do the work. 그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시제는 조동사로 나타내야 하는데, 조동사 must는 과거형이 없죠? 따라서 must의 과거형은 must와 같은 의미인 have to의 과거형, had to를 써야 돼요. 해석은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겠죠. 과거로 바꿔보면, he had to do the work. 그는 그 일을 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must의 과거형은 had to가 된다는 거잘 알아둬야겠어요.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자, 조금 더 힘을 내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죠. 종합문제 6번 다음 괄호 속에 적당한 말을 써넣어 뜻이 통하게 하여라. 자, 그럼 함께 보죠. In America, the new school year begins in September. The new school year는 새학년 이런 말이고 begin은 동사로 시작되다, 시작하다 이런 말이죠. September는 9월이니까 In September는 9월에 이런 말이 되겠네요. In America 미국에서는 The new school year begins in September. 새 학년이 9월에 시작된다. But in Korea it begins in blank. 이는 앞에 나온 the new school year 즉새 학년을 가리키니까 그러나 한국에서는 새 학년이 블랭크에 시작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새 학년이 3월에 시작되니까 블랭크에는 3월, 즉 마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But in Korea, it begins in March. 그러나 한국에서는 새 학년이 3월에 시작된다. We Korean students usually go to school blank days a week. 이 문장에서는 we가 주어고, Korean students가 we와 동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we Korean students는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이런 뜻이 되겠네요. usually는 부사로 보통, 대개 이런 뜻이고, a week에서 어는 퍼의 뜻으로, a week는 일주일마다, 즉, 일주일에 이런 뜻이죠. We Korean students usually go to school. 우리 한국 학생들은 대개 학교에 간다. blank days a week.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6일 동안 학교에 가죠? 따라서 blank에는 6에 이런 뜻의 six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리하면, We Korean students usually go to school six days a week. 우리 한국 학생들은 대개 일주일에 6일 학교에 간다. They are Monday, Tuesday, blank, Thursday, Friday, and blank. They는 학교에 가는 6일을 말하죠. They are 학교에 가는 날은 뭐뭐이다.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그다음에 블랭크가 나오는데 블랭크에는 당연히 수요일이 들어가겠죠? 야 수요일은 영어로 Wednesday니까 C에는 Wednesday를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and blank 그리고 블랭크이다. 이 블랭크에는 당연히 토요일이 들어가면 되니까 Saturday를 쓰면 되겠죠? 정리하면. They ar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학교에 가는 날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이다. We have no blank blank Sunday. 문맥상 우리는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다. 이런 말이겠죠? 수업이 없다는 have no school이니까 이에 블랭크에는 school을 쓰면 되겠네요. school에 학교라는 뜻 외에도 수업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알아두세요 다음, 무슨 무슨 요일에 할때 요일 앞에 쓰는 전치사로는 언이 있죠? 따라서 f 블랭크에는 전치사 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We have no school on Sunday. 우리는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다. 자, 그럼, 과로안을 다 채운 본문을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죠. In America, the new school year begins in September. But in Korea, it begins in March. We Korean students usually go to school six days a week. They ar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We have no school on Sunday. 여기까지 2부 3장 종합문제도 다 풀었네요. 그럼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2부 4장 연습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